사막여우부터 미어캣까지 이색적인 동물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. 독특하면서도 귀여운 생김새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동물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도 합니다. 아, 동물도 먹이 주고 만져봤어요. 저희 매번 다른 동물원을 찾아다녔었거든요. 그래서 왔는데 너무 시설도 잘 돼 있고 동물들도 애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영월 펫힐링 달빛동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. 축구장 8개 규모의 부지에 실내 체험관과 키즈존, 캠핑장 등이 조성됐습니다. 이곳에는 동물 400여 마리가 있습니다. 종류도 25종에 달하는데요. 동물들을 직접 만져보거나 이렇게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. 펫힐링 달빛동물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총 사업비 67억 9,600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. 이달 초 임시 개장한 이후 벌써 방문객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. 특히 또 소재가 특별한 이 애완동물을 활용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박물관 특구의 새로운 명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영월구는 달빛동물원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.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며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달빛동물원. 영월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지 지역에 관심이 높습니다.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.